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.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지만 구상은 발표해도 되지 않는가?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, 예, 좋습니다. 이것을 가지고 포기가 없다고요? 그래, 포기 없다고 했어요.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하세요. 자진 상납입니다. 자진 상납. 김웅은 그만하세요. 온토 포기. 아, 참. 좀 그만하십시오, 이제. 같은 이야기 몇 번 합니까? 위원장님. 지도 안 했네요.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은 발언을 방해를 하고 지금 새누리당이 민주당 발언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? 그렇게 많이 했지. 그러니까 공익 제보에 해당하고 전혀 풀릴 것 없습니다. 제가 도둑이야 이렇게 소리쳤더니 왜 소리치냐고 하는 위원장님 발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. 대한민국 헌법에는 건방지다 시끄러워요 뭐야 대한민국 헌법에는 소일하게 하기 위한 발언하는데 조용히 좀 하세요. 국회법을 법사위원이 발언하는 거예요. 법사위원이 법사위 발언하는 거예요. 목소리가 너무 크다. 옆에서 또 좀 들켜. 그러고 자 죄송합니다. 지금 이 문제가 촉발된 게 어디서부터입니까?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나한테 왜 삼대질을 하는 거야? 반말하지 마. 어? 나는 네가 먼저 했지. 성원이 된 거죠. 제 310. 들어올 자격이 없는 분이 민주당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. 자 그러면 아 잠깐 위원장 대리도 잠깐 말. 저는 빠집니다. 이건 왜냐하면 법과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. 채찍 사유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올 수가 있어? 그러면 새누리당 전부가 다 채찍 사유야. 새누리당이 고발되잖아. 새누리당은 전부가 다 법. 이 사람 그러니까 고발됐지 이 사람. 고발이 아니고 고소야 이 사람은 정확히 이제. 죽은 사람이 좀 싸우는 거야. 일반인들은 고소 고발 헷갈려. 고소가 좀 센 거야. 난 이게 뭐니까. 니네들이 왜 그러지? 일단은 안 하겠지. 뭐라고 하신 거 지금? 니네 손이? 뭐라고 하세요? 부장 말하세요. 부장 말이에요. 말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. 사내를 선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도 참을 만큼 참으니까.